경북 안동 인천의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실업급여, 구직급여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겠네요. 네. 원래 실업급여로 지출된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10조를 넘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3차 추경까지 합한다면 13조를 넘기는 그런 네. 막대막대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제가 또 확인을 또 해보니까 이 과기정통부가 1년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이 한 14조 되는데요. 이른바 실업급여로만 지출되는 돈이 13조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 개 부처에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효율성이나 적절성에 대해서 특별히 감독하고 있는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뭐 구직급여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수급권자가 일자를 잃었을 때 드리는 정당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급여가 혹시 반복적으로 악의적으로 타가려고 하는 그런 악용 사례를 관리하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고요. 또 제대로 수급 자격인 사람들에는 드리는데 올해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소위 고보에 대한 수급 구직급여 신청자도 많아졌고 아마 재원 신청하신 분은 대개 다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직급여 소요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이제 등원을 해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부정적으로 수급하고 이것이 한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의회 차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점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이게 13조 팬데믹 2차가 진행이 되면은 13조 원으로도 연간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되지는 있습니까? 예, 의원님 군 저 지난 올해 3차 추경까지 거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용안정 유지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고용안정 유지 지원금도 주고 해서 굉장히 고용보험의 재정 소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 거치면서 국회에서 고용보험에 대한 재정을 보강해주는 일반에게서 전출이라든가 공작금에서 융자를 많이 보강을 해줘서 제가 연말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게끔 기금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코로나가 계속된다 그러면 또는 다른 경제 상황이 그립친다 그러면 올해는 근근히 넘어가겠지만 내년 내후년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그 취지를 여쭤본 겁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 21년 예산은 지금 막 거의 편성을 저희가 완료해 가고 있는데요. 역시 내년도에 소요 충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이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재정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지원을 저희도 내년 예산에 크게 늘려서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